쉬다가 애매하면 칵테일 바 가갖고, 아니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사진 겁나 많이 봤어요 이거. 근데 막상 해보려면 진짜 힘드니까 살짝 칼집내서 이렇게 딱 꽂아보고 싶긴 한데 이거 예. 이거 나오겠죠? 허옇게 나오겠죠?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실제 레몬 써버리세요. 살 찍을 때 어차피 이거 사진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걸 다 봤지. 그렇죠. 완전 채소 맛이네? 근데 이거를 막 분산시켜 놓으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체리는 체리 쪽으로 확 묶어주고, 나 당근도 무조건 다 넣을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딱 넣어주고, 딱 넣을 건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를 저 그 이런 예. 이제 그 꽃이 있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것도 주변에 데코레이션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걔한테 갖고 야 좀 봐줘봐 이러면은 걔가 막 기가 막히게 막 해주는데 없죠. 주변에 그런 거 전공하는 친구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얘를 꽃이 삼아가지고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예예. 예. 가니쉬 형태로 해갖고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예. 새우를 하나 더 꽂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칵테일로 새우가 왜 들어가요? 우리 새우 칵테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없죠. 이건 그럼 잡탕이죠 그냥. 잡탕인가? 매운탕인가? 그렇죠. 매운탕 되는 거죠 이게. 매운탕도 아니고 칵테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위성. 얘가 칵테일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매운탕을 만드는 건가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칵테일이면 칵테일로 가고. 그래서 여름을 컨셉으로 할까 칵테일로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칵테일에 새우 안 넣죠. 그렇죠. 그래서 칵테일에 당근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걔네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니까 이게. 아, 네. 뭐 한 개만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 놓는다든지 해갖고 뭐 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게 설명이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없다라면. 아, 얘 같은 얘는 괜찮아요. 양동이는 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최대한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물 붓는다는 가정하에. 아니 안 붓는다고 생각하시고. 헐? 이거 물 붓으면 얘들 둥둥 떠요 다. 응? 가벼우니까. 그럼 뭔가요? 가볍잖아 이게. 그래도 한 마리 잡고.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이게 물 붓는데 막 얘들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작살. 아 그런까지 생각을 다 해야 하니까. 그럼 얘들 여기다 놓을 건지 아니면 요 밑에다 놓아가지고 여기서 귀엽게 만들어 놓을 건지. 막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원래는 그 안에다가 저 얼음 쪼가리 넣고 예. 음료수 꽂아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필요한 거만 넣어요. 그런 거였나? 그런 거였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칵테일 그거 해놓은 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이 우산 써도 되겠네. 근데 얘한테는 예. 좀 사이즈가 작아 보여서. 우산이 크면 덮어버려요 이거를. 지금 저 우산 사이즈면 갖고 와봐요 한번. 예. 네. 딱 요런 느낌? 이게 파라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덮었을 때 얘를 이렇게 덮어줄 건지 이렇게 덮어줄 건지 이쪽에 가야 할지. 그럼 얘가 이제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제 과연 내 사진이 나올 건가. 근데 지금 이 미니어처 나온 이거 얘네들 이 괜히 이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옆에 꼽으면 귀여워요 저거. 한두 개 정도만. 제 거 미니어처에서 그거 꼽았어요 저도. 아이, 하필 또 가서 얘기하니까 월요일 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보가. 바닥은 피가 없고 피가 없고 옆에다 살짝 그 손으로 들고 있어도 돼요 걔는. 예, 네, 사실 손으로 들게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되니까. 어? 이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건지 그 생각도 하셔야 하니까. 짝대기. 일단 데코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최대한 비슷한 컨셉을 하나 잡으셔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해주시는 거죠. 생각대로 막 여기저기 놓고 하다 보면 중구난방 나와요 이거. 예.